키오익이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은 씁니다. 곡성 군민과 함께하는 기후 강좌 3강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9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당신의 수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가이시자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이신 최병성 목사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람사르 숙제 운동들이 있고 세계 람사르 숙제 그다음에 그 아까 저 보신 것이 국가 명승 75가 됐죠. 그 지역 하나가 영어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꽁꽁한 강의가 됐죠. 그걸 하기 위해서 영월 사진을 찍었어요. 영월 사진을 다 영월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영월 사진을 그때 처음 공개한 한반도 지역입니다. 그 사진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서울 그 강남역에서 사진전도 하고 거리에 사진전도 하고 서명받았죠. 작년에 1월 달에 CBS 초대석에 나갔어요. 정관용 씨가 이런 말을 부터 마지막에 대본에도 없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없죠? 라고 질문을 또 탁 던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 교회에 있어요. 그랬더니 정관용 씨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정관용 씨가 아 정말 큰 교회를 하고 계시군요. 네, 저는 오늘 제 교회 곡성에 신나 왔습니다. 제가 쓰는 기사들이죠. 수많은 기사들을 쓴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기사를 써서 세상을 바꿔냅니다. 많은 좀 정말 종류 다양해요. 기사를 쓰죠. 제가 쓰는 기사들 보시면 항상 뭐 또 미디어닷컴 포털에 톡 기사를 올라갔고 그날에 가장 많이 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됐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꿨죠. 가장 그날에 가장 많이 본 기사들. 제가 언론사 기자 아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가장 잘 나갔던 기자가 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대한민국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도 저처럼 자기가 쓴 기사가 항상 포털의 대문에 톱에 걸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저는 쓰는 기사마다 이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기사를 얼마나 쓰신다 이걸 레알이요 뭐 최병성 기사님 기억해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길어도 논문 수준이나 제 기사 무지 길잖아요. 얼마나 길어 정말 글만 A4 5장 사진이 15장에 20장 정말 길거든요. 그거 하나 쓰기 위해서 5만원의 진액을 짜내죠. 작년에 이렇게 상을 언론인의 표상에 상도 받았죠. 이 영상. 그리고 제가 쓰는 기사들마다 이슈를 던지죠. 방송들 나갔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개인이잖아요. 단체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슈들을 던져내니까 계속 그 이슈들이 세상을 바꿔내고 있죠. 레미콘 공장에 제가 신방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환영한다는 현승범이 있는 게 아니라 최병성이는 적금 말라 원흉 최병성 각성하라 라고 하죠. 지난 며칠 전에 그 동해 쌍용 주민 쌍용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서울 본사 쌍용에 올라왔어요. 버스 타고 방해 공작 속에서 60명이 못 올라가고 20명만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미디어 머무르고 제가 그날 그 전날 부산 갔다가 밤중에 왔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 미디어 내가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미디어 머무르고 보고 좀 대신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죠. 내가 머무르고 하고 그저께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 얼마나 재밌는 말이었는지. 정부가 찍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형사가 왔더래요. 와서 어디서 왔냐 그러길래 최병성 목사님이 가서 가라 그래서 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디가 전화를 하더래요. 전화는 어디면 쌍용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쌍용에서 갑자기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내려더니 자기 사진을 찍고 있는 자기를 계속 찍더래요. 그래서 막 무섭다고 하는데 지금도 시멘트 업계가 재판을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저는 환영하는 곳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환영하는 곳은 법원, 검찰청, 경찰서요. 그렇지만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뭐 먹고? 빨먹고. 그렇다면 어떤 꼭 먹고 빨먹을까? 여러분. 꼭 먹고 일석이조, 일석이조한다. 꼭 먹고 빨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쓰고 돈 주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고 환경도 지키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죠. 미디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에서 그냥 목소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함께 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환경단체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 그런데 안 바뀌어.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이 문제를 씨름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언론에 보도자를 뿌리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더 이상 안 하지 않아요. 한 번은 사대형사 없대요. 사대형사 없대. 많은 사람들이 회를
회령포를 갔어요. 회령포 가서 그 밑에서 회령포에서 모래에서 그 큰 글씨들을 들었고, 그 다음 4대강 반대라는 글씨를 들었고, 기자가 몇 명이 꼭대기 전망대에서 찍고 사진이 났어요.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요만한 기사. 이만한 신문 속에 요만한 기사 누가 봐요? 누가 알아? 사진 하나 달랑 신으면 누가 기사를 잘 쓸 수 있을까요? 혼인들이잖아요. 근데 안 써. 여러분, 미디어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인터넷 혁명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혁명시대예요. 저 개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제가 1인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싸이가 왜 전 세계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오빠, 강남스타일 그 노래가 그렇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러워하고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오빠 강남스타일에서 알아들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오빠 알아들어요? 강남이 뭔지 알아요? 딱 알아들 수 있는 단어 하나 뭐야? 스타일. 근데 스타일밖에 알아듣지 못하는데 같이 떼춤을 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가 어떻게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수십억 뷰? 왜? 거기에 흥이 있어, 재미가 있어. 여러분, 바로 기사를 쓰면 인터넷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뭐야? 인터넷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이걸 유튜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늘 바뀌어야 되는, 내가 아까 핸드폰 핸드라 했잖아요. 바로 바뀐 세상의 무기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글쓰기는 세상을 바꿔요. 나를 전문가로. 여러분, 저 목사예요. 신학 한 번은 전공한 건 신학밖에 없어. 그런데 방송에 별걸 다 돼요. 제가 시멘트 책을 썼지,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책을 썼지, 별걸 다 쓰잖아요. 이 산불 지금 다음 주에는 환생급 환경생활 교수들 모임에 또 강의를 할 텐데, 숙강이를 할 텐데요. 저보고 다음번에 숙책을 써달래요. 왜? 내가 미디어에 글을 쓰니까 그것이 나, 내가 전문가들. 왜 제가 방송에 토론회 제가 나가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살림의 산불에 대해서 임대해서 뭘 알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가서 그걸 토론해? 미디어가 나를 전문가를 만들어버린 거야. 오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 그럼 전쟁이 나요. 그럼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무기를 칼과 권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 전쟁은 안 나야죠. 근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난 낭만적으로 싸우고 싶어. 그래갖고 칼집을, 칼 갖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칼집에서 칼 꺼내기 전에 어디선가 날아온 총에 맞아 죽겠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뀐 무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권총과 기관총이 뭐가 좋을까요? 기관총이죠. 범선과 항공관 중에 낭만적으로 싸우고 싶다고요? 포함에 날아가겠죠?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가락을 무기로 만드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어떤 무기?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드는 무기예요.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공간이잖아요. 그 무한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단체가. 그래서 여러분 단체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글쓰기 교육. 그 다음에 유튜브 교육. 이런 강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거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곡성의 이야기를, 우리 곡성의 아픔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서 그걸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더 많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사이가 여기 나오네. 이 떼춤을 떼춘 이유가 바로 여기죠. 자, 여기가 유명한 그 외국의 그 인디밴드예요. 인디밴드인데 하루는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탔어요. 연주하러. 근데 기차를 기내반입을 안 시켜갖고 한복판에 실었어. 내려서 보니까 기타 모가지가 딱 부러졌어요. 요구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은 안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린 지 단 3일 만에 유나이티드 항공사 주식이 5%가 폭 10%가 폭락이 돼요. 그럼 세상이 놀라워요.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나이티드 기타라는 걸 한글로 검색하시면 그 노래가 나오고 번역한 노래가 떠요. 한번 여러분 다 핸드폰 다 올라오니까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어. 그렇게 바로 여러분 사실만 전달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에 뭘 붙여야 돼요? 재미를 붙이면 돼요. 사실에 재미를 붙이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로 인터넷의 힘, 펌, 재미의 힘이에요. 그러면 달라오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야기 찾아보세요. 국승이 작은 이야기들부터. 자,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 쓰고 네이버에 톡으로 올라갔는데요. 분포예요. 지나가다 봤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야 되는 바로 이 버스 정거장이야. 아파트 단지 정문 앞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아무도 이것을 이 나무의 아픔을 듣지 않는 거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야. 제가 기사를 바로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밤 나무를 갔더니 바로 군포시 나서를 뺐어요. 여러분 외치는 것보다 기사를 쓰면 더 파워가 있죠. 더 파워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잘 찍는 기술이랑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이해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무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수원시청 앞에요. 아직 기사 났었는데요. 딱 지나가 수원시청 정문 앞에 지나가다가 이게 얘가 내 눈에 보였어요. 쭉 나무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나한테 무슨 말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풀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에요. 작은 관심들.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들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얼마나 더 멋진 도시가 될까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야, 근데 단양에 가면 그 비자나무들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처럼 여러분 여기 영등포 구청이에요. 이 왜 이름을 불렸을까요? 가로수 보호대를 만들었어요. 전부. 그런데 가로수 보호대면 가로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 크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얘를 잘라야 되는데 누굴 잘랐어요? 얘를 자른 게 아니라 가로수를 잘랐어. 나무를 잘랐어.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영등포 구청 그날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진 한 장이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의 위대함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강의를 청소년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사진을 찍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근데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다 보면 그들이 더 많은 이야기가 되게 들려오는 사실이에요. 사진의 힘. 지금은 감성 시대잖아요. 말이 아니라 사진 이야기예요. 사진이 더 많은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마트폰에 사진 카메라를 붙였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인 거죠. 너무 감사하고 있죠. 최고의 글쓰기 교사는 바로 저는 제가 예수원님한테 배워요. 예수가 한 이야기 별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도 너는 너 이름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야기하죠? 나는 참포도 나무야 너희는 가지며 난 열매 이야기하네. 그냥 예수가 바라보는 건 뭐 종과 동동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씨앗 갈대 팔사리 뭐 뱀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서 이야기를 찾아내는 힘 바로 여기서 관찰 멈춤 상상이에요. 이야기 글 쓰는 힘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관찰을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야기 관찰하면 관찰, 질문, 상상 이 세 가지라면 여러분 멋진 시간을 하세요. 일상에 많은 것들 찾아내죠. 개미 아무것도 아니어서 관찰해서 멋진 소설을 써내잖아요. 관찰하고 상상을 써내가잖아요. 관해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관찰했을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이게 고무신동화. 여러분 이거 찍는데 카메라가 비싼 카메라 있어야 될까요? 핸드폰이면 충분하죠. 여기는 뭐요?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었잖아요. 아무래도 돌머리인가 봐 박치기 용기는 이 여인 대단해. 이 상상력이 관찰의 상상력이 대단해. 요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놓고 지치지만 피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이 저기 뭐라 토닥토닥 그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관찰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작은 사람 속에 담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임이 이제 교육들이 바로 이런 것까지 포토샵, 그다음에 영상 만드는 거, 글쓰기 교육 그렇게 나가면 더 많은 우리의 일들을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표현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이제 마음을 해볼게요. 이야기 말을 끄집어 왔는데요. 나중에 같이 믿기잖아요. 근데 애벌레도 예뻤을까요? 애벌레가 예뻤어요? 만약에 애벌레가 아이씨 쭈글쭈글 난 되는 일도 없을까?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벌레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야기 찾아내는 방법을 그냥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 중에 가장 황홀했던 사진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날개가 그 애벌레 속에 숨어있죠. 딱 애벌레가 기다리다 보면 여기서 쪼개지더라고요. 쪼개서 나비가 나왔죠. 이 애벌레가 이렇게 점점 바뀌어요. 이렇게 나비가 나왔어요. 애벌레 난 지금 애벌레인지 몰라요. 이제 곡성의 환경우리연대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애벌레이겠죠. 그러나 곧 나비가 돼요.
세상을 바꾸는 멋진 나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아무도 안 하시네? 아니 스님도 나 이건 아멘은 괜찮네. 주님 너무 반갑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경 스님하고 이제 친하고 그랬거든요. 수경 스님 여러 스님도 친데 그가 여기는 종교도 필요 없잖아요.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우리 지역의 환경과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21세기 진정한 혁명 시대에 오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세상에 불을 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불을 지를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긴 전공이 중요하잖아요. 왜 전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 전공 신학, 별로 신학도 전공도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것밖에 밟은 게 없어요. 저 박사학위, 석사학위도 없어요. 그냥 기본 신학 석사밖에 없는 건데요. 그 흔한 것도 없어요. 하기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 할까요? 저 제가 용인시 남개발 특기 특별위원장까지 했어요. 남개발 저는 전국 최초로 백서도 만들어요. 남개발 백서 만들었어요. 자대양 책을 썼어요. 시멘트 책을 썼어요. 전 세계 시멘트 책은 전 세계 유래요. 이번에 또 책도 써냈죠. 뭘 알아 본데? 여러분 이미 어마어마한 자들 다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 떠 있어요. 검색만 잘하면 돼요. 얼마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한 박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은 문헌 검색에 관한한 국정원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능력이 아니고요. 둥둥이 힘이 그랬어요. 누가 오래 앉아 버티면서 계속 검색어를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냐 그랬어요. 인터넷에는 어마어마한 자들이 각 분야의 자들이 다 떠 있어요. 그걸 내가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해서 나만의 것을 각색하고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전공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열정이 있다면 그 필요한 분야의 자료들은 이미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영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어서 글쓰는 자료 90%는 잘할 수 있겠다. 저 각 분야의 자료를 내가 목사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장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공부량이에요.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찾아내죠. 공부하면 멀리 볼 수 있어요. 현장과 첫 번째 현장이에요. 왜 산림청이 저한테 꼼짝 못할까요? 두가 있습니다. 현장. 현장의 근거를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어마어마한 공부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자료를 찾아서 딱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들 사기꾼이라 얘기해도 제가 전화 한번 달려와요. 바로 그 임원들이. 야 빨리 좀 와봐. 그러면 그 대전 산림청에 대전했잖아요. 용이 저희 집까지 달려요. 제가 기사 하나 쓰자마자 누가 왔을까요? 저희 집에 산림가공장, 산림가공 정책과장, 그다음에 산림청 대변인, 산림청 자원과장 네 사람이 저희 집까지 달려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바로 여러분. 내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힘 있어요? 내가 쓴 기사가 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무리 말할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멈춤, 머금, 관찰, 질문, 상상.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 바로 이야기의 힘.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의 힘. 바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곡성의 우리 환경 제가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유튜브 찾아보니까 저기 오마이뉴스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네, 방송국에서 또 KBS나 이렇게 포항 또 미시아웃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더 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제를 남겨준 우리 최혁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